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이제 우주항공 섹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인텔리언 테크에 대한 전략을 전해주셨었고, 맞습니다. 사실 수익률이 꽤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는 뭐 연말부터 그리고 연초 그 당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한 해는 꾸준하게 우주항공 섹터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또 우주항공 섹터 또 종목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주항공 섹터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오늘 이제 백악관 고위관료, 우주위 고위관료가 방한을 하게 되면서 한미 협력 항공 우주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이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추후 이제 미국의 나사 고위청장도 올 한해 방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선도 나라이자 기업인 미국에서 꾸준하게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정부 주도적으로도 우주항공청 설립 그리고 관련의 세미나들 통해서 일정들이 있습니다. 전일에도 여야 합동 세미나가 우주항공청 세미나가 있었었고, 이제 지난 3월 달에도 이런 관련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를 보여줬습니다. 파격적인 보수 그리고 되게 유연한 조직 체계를 보여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또 외국계 업계, 글로벌 기업들이 서비스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론 머스크의 회사인 스페이스X의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이제 5월과 6월 사이에 서비스할 것으로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외에도 이제 원앱, 글로벌 위성 안테나 관련 스타트업인 원앱이 올 하반기에 이제 하나와 함께 B2B 사업을 서비스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주도적으로도 잘 하고 있지만 이 글로벌적 그리고 이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한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우주항공 섹터의 모멘텀은 꾸준하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쪽에 최근에 정말 잘 움직이고 있고, 이미 이현석 대리님께서는 사실 이 업종이 움직이기 전부터 이 이슈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투자 전략을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종목은 똑같을까요? 인텔리언 테크였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인텔리언 테크는 아니고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포트에 두 개의 종목을 담아도 될까요? 네, 뭐 인텔리언 테크 이전에 말씀드렸던 아마 목표가를 넘어서는 주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섹터를 보시게 된다면 인텔리언 테크는 이제 조정이 있을 때 다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릴 20초카 이 종목에서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섹터 주가가 상당히 좋게 흘러갔지만은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 대비 주가가 아직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상당히 좀 생소하신 기업일 수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글로벌 기업인 이제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그리고 나사에도, 그리고 아마존이 진행하고 있는 카이퍼 프로젝트에도 직납입을 하고, 카이퍼 프로젝트에도 납입과 그 지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고 먼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주항공 사업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항공 사업 중에 기본적인 항공기 정비 쪽, MRO 사업이라고 불리는데, 항공기 제작 쪽이 상당히 큰 시장이지만 이 항공기 정비 MRO 시장도 항공기 제작 시장과 동일할 정도로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MRO 시장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지만, 한번 접근하게 되면 그 거래사와의 상당히 그 커뮤니케이션 좋은 관계로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고, 이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고객사의 하나인 에어버스와는 상당히 수주 체결도 많이 하였고 추가적인 확대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MRO 사업은 상당히 좀 추가적으로 잘 진행될 거다, 그리고 이미도 잘하고 있다라는 점 먼저 봐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주항공 쪽 관련해서 원소재 공급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스페이스X와는 18년도부터 벤더 계약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티타늄 그리고 리튬과 같은 상당한 특수 원소재 공급을 꾸준하게 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해당 부분 스페이스X가 지금 페이지 1에서 페이지 2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 발사체 상당히 많이 더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를 통해서 이 스페이스X의 공급이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보잉, 록히드 마틴 등 이제 미국의
방산 그리고 항공기 업체, 우주 발사체 부품 관련해서도 잘 납입을 하고 있고 직납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점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최근 이제 2월 달에 켄코 에어로스페이스 12 관련 물량이 좀 걱정이 되었으나 해당 차원 발행은 잘 하였고 리피싱 조항도 없다는 점은 상당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해당 주가들이 좀 퍼포먼스가 더 앞으로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켄코와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사실 켄코 에어로스페이스 가격이 다른 말씀드렸던 가격들 대비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가 기준인 19,0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목표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현석 대리님께서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을 때 바로 그 다음 날 다른 분께서 이 켄코어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전략을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9,000원대까지 보자라는 가격 전략 전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